대한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남자들의 배신을 다룬 영화 비열한 거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과연 오늘의 출연자 중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회장역은 누가 될까요? 왕회장역이 된다면 모든 벌칙을 받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각종 벌칙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황지성이 왕회장이 됐... 근데 일부러 나 할 때 더듬은 거냐? 일부러 함정이냐? 황재성이 왕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양세찬이 했으면 좋겠다 2번. 소리 질러! 황재성 소리 질러! 아니다, 왕회장을 문세윤이 했으면 좋겠다 3번. 데뷔 이후로 수많은 회장 역할을 해봤어. 영국 무대에서 다져줬지. 방금 전에도 와이프랑 체조라면서 가족을 팔다니 연극을 하고 왔어. 연극의 끝을 보지. 너 아까부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살을 쏙 빼서 내보낼 거야. 당신의 선택. 산채로 다이어트를 시켜주세요. 그래 고마워. 왔어. 고마워. 안 돼! 제발! 나 제발! 아 제발! 한 번만 더! 이야! 한 번만 더! 이야! 감축들이 옵니다! 뭐야! 자식들이! 자식이! 내가 황금 자식이! 어? 요것들이 짬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회장을 한다 그래? 어? 내가 부하답게 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봐. 자. 설레시나 봅니다. 아주 너무 좋다, 기분이. 어? 가만있어! 형님이 하시는데 웃어? 가만있어. 회장님이 하시는데 웃어? 가만있어. 회장님, 저 친구는 뭡니까? 저 친구는 더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기다려. 회장님, 저는 진짜 회장님 편입니다. 난 네 편이 아니야. 자, 일단 넌 잠깐만. 저 친구 무슨 맹구입니까? 뭡니까, 저 친구? 너는. 야, 이거 안 나온다. 유성으로 갖고 와라,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부터 하십시오, 회장님.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하고. 이걸 너는... 왜? 아하. 왕회장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가만있어. 이게 유성이잖아요! 진짜 유성을 갖고 왔네. 하십시오. 유성이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그래, 시간이 유성이잖아요! 일단 하자. 일단 하자. 알았어. 미안하다. 안 찍어져요! 아, 가만있어. 주름. 오늘 니들이 뽑았잖아! 야, 이 바보들아, 니들이 그러니까 나 뽑으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매주 이게 뭐야! 원숭이처럼 이렇게 만드십시오. 아주 생긴 게 아주. 이거 괜찮나 모르겠네. 해라, 놀부 심보가 가득합니다, 저 친구. 해라. 이러고 회식을 가야 하오. 니네 진짜 해라. 니네 진짜 해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야, 진짜 거짓말 치고 니네 진짜 다음 주에 봐. 어? 다음 주 안 볼 건데? 아, 그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유성이. 유성밖에 없다니. 여러분이 선택한 비열한 거리 지금 시작합니다. 아, 날이 더워지니까 먹이 하루구만. 아, 이것도 돌았나. 죄송합니다, 조인성 형님. 다시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죄송합니다, 조인성 형님.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조인성 형님. 그래, 야, 얼굴 수고만 돈 좀 줘봐. 예. 여기 있습니다. 줘. 빨리 다니고, 빨리. 예. 가!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이거 아주. 아, 인성이 왔구나. 어이,
왜 오셨습니까? 그래. 형님 뭐 오늘 수고만 돈입니다. 아 수고했다. 예. 네 형님 그게 다름이 아니라. 야 이거 가서 애들 뭐 밥 사 먹이고 뭐 옷도 살 거래라. 죄송한데 저희 돈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자식이 그걸 말이라고 해? 아. 정신 차려 인성아. 어? 너 스푼 제대로 불어가지고 너 한번 크게 올라가야지. 형님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왕 회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스푼 받으려고 준비 단단히 했어요. 자식이 다 돈을 가짜를 갖고 온 건 뭐야? 제가 요 축포를 빵 터뜨리면은 무이들이 나와가지고 쌈바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왕 회장님이 흥에 올라가지고 저 스폰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동네 양아치들이 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거 형님이 이걸 받는다고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스폰은 너한테 해주겠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릴 거야? 어, 왕 회장님 니들 중에 좀 분위기 좀 한번 띄워봐라. 분위기 잘 띄우면 내가 스폰 제대로 밀어줄게. 나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한번 띄워봐. 삼바! 렛츠고! 헐! 그래서 아. 아주 아 털이 안 됐어. 이름도 하나 없는데. 분위기 하나 띄워보지 그러냐. 예? 뭐요? 자 그럼 오늘 여기 많은 손님들이 와 계시잖아. 요즘 거 요즘 좀 유행하는 노래 분위기 띄울 수 있는 노래 하나 물어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로 분위기 좀 띄워봐. 아주 좋은 어? 생각입니다. 준비를 안 한 친구가 저 자식이. 요즘 저 신나는 분위기 빵빵 뜨는 노래 하나만 좀 얘기해 줘봐요. 시그널, 시그널. I love it. 시그널 발라드 아니니? 뉴페이스. 뉴페이스? 어떻게 가능하니? 뭐가 좋아? 뭐 새 얼굴로 한번 가볼까요? 뉴페이스. 뉴페이스. 좋습니다.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 띄울 때 애드리브 실력 좀 보죠. 네. 거의 뭐 스푼이 쪽을 기울었는데. 됐습니다. 됐나? 음악 주세요. 자, 분위기 보자. 자, 엄마. 오빠가 주문자. 어? 야, 얘들아 야. 빨리 끌어내. 아, 추워. 백화점 우기 옆에? 백화점이래. 백화점 우기 옆에. 아니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뭐야? 보여준 게 있어. 뭐야? 오빠 어. 오픈마인드. 너 이거 준비한 거야 이게? 어? 내가 그래도 둘 중에 분위기 잘 띄운 놈한테 스폰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놈이 스폰을 받을 정도로 분위기를 잘 띄웠나? 네 놈이냐? 아 됩니다. 네가 잘 띄웠나? 저 지금은 과연 황재성과 양세찬 중 누가 더 분위기를 잘 띄웠을까요? 만약 분위기를 못 띄운 사람은 왕 회장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황재성이 잘 띄웠다 1번. 아니다. 양세찬이 분위기를 잘 띄웠다 2번. 당신의 선택. 자, 분위기. 삼바 띄웠습니다. 누구야? 제가 잘 띄웠습니다. 어? 안 돼. 누가 날 띄웠어? 그럼 제가? 어? 눌렀어? 눌렀어? 오! 야! 아니, 오! 야! 아니야! 나야! 나야! 아니, 내가, 나야! 내가 잘 띄운 거야! 내가 잘 띄운 거라고! 내가 잘 띄웠어! 아! 어? 야! 사랑을 듬뿍 담았어. 야! 그래. 와인샷 하겠습니다. 한 잔 쭉 해. 너도 한 잔 먹을래? 예, 하나. 이거나. 자, 이거나 먹어. 회장님!
아니 왜 이게 안 붙지 이게? 아니 차라리 하나는 붙여야 됩니다. 하나는 붙여. 하나는 붙여야 됩니다. 아니, 차라리 잠깐만. 이 병으로 그냥 내려치십시오. 분위기가 아, 지금 얼마나 좋으냐? 뭐 그냥 하나는 붙여야 합니다. 어디 그 어디 그 땅으로? 회장님,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서 보내주겠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자, 옷 좀 차입고 쉬고 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뭐,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 얘기해 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를 따라. 아, 형님 죄송합니다. 너 뭐야? 이게 배신 아닙니까? 아, 시간 넘치 뭐하니까 이제 시간. 자,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게 배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게 배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게 배신 아닙니까? 미안해, 네가 죽어야 내가 미인이 돼. 이씨. 자, 한 분 한 분 치료하실게요. 그래, 이제 왕회장도 갔으니 내 세상이구만. 내가 조용히. 아니 뭐야,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았어. 아! 좋아, 이렇게 된 마당에 결판을 내봅시다, 형님. 그래, 결판 내보자. 이리 와, 결판 내봐! 아니, 우리 손에 비묻힐 거 없지. 우리 동생들 중에서 가장 쓸만한 놈으로 결판 냅시다. 좋아. 누구 동생이 더 쓸만한지 한판 풀어봅시다! 과연 여기 계신 관객분들 중에 누가 황재성과 양세찬의 동생이 될까요? 아우들아. 뽑으신 관객분들은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양세찬과 황재성을 대신해 해적왕 게임을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황재성의 동생이 되고 싶다 1번. 아니다, 양세찬의 동생이 되고 싶다 2번. 여동생도 괜찮다. 아무나 만나와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동생도 괜찮아. 당신의 선택. 너희들의 선택 난 믿을게. 아무나 얘기하자 제발. 어, 몇 번이니? 몇 번이? 오! 192번. 192번은 황재성의 동생. 131번. 131번은 양세찬의 동생.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192번 어디입니까? 131번. 좋다. 192. 그래, 너 몇 번이냐? 192호예요. 저리 꺼져라. 130. 내 동생이구나. 아우야. 우리 아우, 이름이 뭐니? 최기훈이다, 형님. 기훈이. 기훈이 안 좋구나. 아니야. 기훈이 안 좋아. 아니야. 기훈 좋아. 이름이 어떻게 되네? 김태훈입니다. 태훈이. 너 날 뽑았니? 네, 그렇습니다. 잘했다. 동생들은 가운데로 자리해 주십시오. 기훈아. 게임에서 진 사람은 바로 생크림이 얼굴에 맞게 됩니다. 기훈아, 먼저 할래? 나중에 할래? 제가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그래? 잠깐만, 한 방에 보내면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기훈이 괜찮아? 야, 기훈이 진짜 안 좋은 거야? 좋아, 기훈아. 배신 그런 자세 좋아. 어, 야 이 자식아, 말을 하고 꼽았어. 야, 잘했어. 잘했어, 기훈이 잘했어. 헐, 깜짝 놀랐어. 자, 태훈아, 쓱 아무데나 넣어봐. 아, 어, 괜찮아, 넣어봐. 아직 멀었어. 태훈이 한 방에 걸리면 대박인데. 어. 쑥 꽂아야지, 쑥 꽂아야지. 어이구, 우리 기훈이. 기훈아, 또 기운이 안 좋아. 야, 이거 기운 안 좋아. 기훈아. 기훈아! 그렇지! 기훈아! 기훈아! 기훈아!
대훈아 부탁해. 대훈이 부탁해. 제발. 오! 대훈아! 오! 대훈아! 됐다! 곡 이기자. 자, 기훈이 준비됐지? 자. 그렇지. 그거 같아. 제발, 아, 걸려라, 그거 느낌 제발. 좋아. 자. 자, 기훈이! 불안하다. 밀어 넣어봐! 불안하다. 기훈아 아닌 것 같아. 그 구멍이 아닌 것 같아, 기훈아. 잠깐만, 불안하대. 나도 기훈아. 어, 좋아. 하나, 둘, 셋, 다 넣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오! 예! 기훈이가 기훈이 아, 좋아. 나, 기... 어,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끝날 것 같은데 한 두 개씩 꽂을까? 아, 좋습니다. 두 개씩 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하나부터야. 내가 뒤에 있잖아. 왜 너 나서 그래? 우리가 뒤에야. 오! 됐어! 이제부터 두 개라고 내 입으로 얘기했어. 내 입으로 얘기했어. 그냥 생크림으로 그냥 가득 넣어줘. 생크림으로. 다 넣어. 꽉꽉 채워. 올인입니까? 올인이야. 내 것도 꽉꽉 채워. 더 넣어, 더 넣어! 난 더 넣어. 어차피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 두 개씩 꼽는 거야. 자신있게 칼 들어. 멋있게. 좋아, 달달해. 그렇지. 자, 두 개씩. 달달하다, 그래. 자, 두 개씩 갑시다. 어, 들어가봐. 쭉쭉 들어가봐. 쭉쭉. 하나, 둘, 셋. 오! 냄새가 나는 데가 있을까? 그렇지. 거기. 아니야? 너 지금 고집 불통이구나, 너. 빨리 꽂아! 와! 기훈아! 아무나 집어넣어. 가만 툭툭! 툭툭! 그래. 대훈이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대훈이의 사랑. 대훈아! 기훈아, 너 오늘 초면인데 진짜 부탁드립니다. 기훈아, 제발. 자, 과연? 제발. 아, 제발, 나 진짜 힘들어. 기훈아. 시간 없어. 자, 기훈아!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진짜 지금부터야! 지금부터야! 보고 있냐?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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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개인 거 보여주고? 그래. 그래, 거기 다 같이 보이는 데다가 그냥 꽂아줘. 그래. 다 있는 데다, 그래. 그래. 두 개. 세훈이, 손, 손, 손. 어, 그래, 거기서 넣어. 오! 됐다! 오! 기훈아, 기훈아, 어? 남은 개수는 여섯 개! 기훈아, 하나씩 꼽자, 하나씩. 하나씩 꾹꾹, 하나씩 하나씩 꼭꼭 씹어서 꽂아, 알았지? 어? 기훈이, 기훈아, 잘 생각해봐. 허기야! 허기야! 기훈이. 기훈이 정말 멋진 녀석이야. 얼굴을 지켜봐. 형 지켜봐. 가까이 돼. 가까이 돼.